좀 전 소개받은 당대표 비서실장 오경훈입니다. 앞으로 우리 조원진, 홍문종 두 공동대표님 정말 좀 잘 보필해서 우리 공화당이 보수 우파의 종갓집이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우파의 종갓집이 어딥니까? 참 아쉽게도 국민들께서는 아직까지도 보수 우파의 종갓집을 저희 우리 공화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의 종갓집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우파가 폭삭 망했습니다. 원래 집안이 망해 갈 때, 그럴 때 종갓집이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무너져 내려갈 때 종갓집이 중심을 잡고 모든 문중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설득하고 함께 나가자고, 집을 살리자고, 집안을 살리자고 이래야 마땅한데 자유한국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까? 탄핵의 부당함을 외치면서 지난 2년 6개월간 이 거리에서 목청껏 싸운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종갓집이 종갓집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들 우리 살면서 좀 봤습니다. 이 장손이라고 이거 제대로 역할도 안 하고 파라코 같은 그런 사람도 우리 봤는데, 그럴 때 누군가 또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역할 못하는 종갓집을 대신해서 그 문중을 살리기 위한 종갓집을 새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참 뭐 비유하긴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패족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한 10년간 절치부심, 와신상담해서 그 독한 각오를 가지고서 빡빡히면서,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정권을 다시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질 각오를 가지고서 지난 2년 반이 아니라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이 자리에 다시 모시고 좌파 정권을 끝장낼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저희 우리 공화당이 종갓집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솔선수범, 헌신. 두 번째는 설득과 포용. 세 번째는 품격을 좀 갖추는 것,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헌신과 솔선수범. 그렇습니다. 집안이 무너져 갈 때 누구보다도 종갓집이 모범이 되어서 솔선수범하고 노력해 나갈 때 흩어져가는 모든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화당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종갓집의 역할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2년 6개월간 그런 역할을 해오신 우리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경의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 우리가 그런 헌신과 솔선수범은 보여왔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어떤 걸까요? 정말 설득과 포용이 필요합니다. 집안이 참 무너져갈 때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다들 모여가지고 그 살리기 위해서 힘을 합치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녹놓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또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보수 우파의 현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태극기 집회만 하더라도 우리 공화당 집회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도 좀 각계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분들부터 우리가 더욱더 설득하고 함께하기 위해 모든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저희가 좀 답답하고 짜증도 나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뭐 답답하다고 해서 막 다그치기만 해서는 그 사람들이 진짜 오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가 좀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종갓집이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설득하고 다독거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집에 올 때 정말 따신밥 해서 먹이고 손 꼭 잡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설득하고 호용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종갓집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마지막 세 번째 뭐 제 소견입니다만 이제 좀 품격 있는 공당으로 좀 한 차원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 예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태극기 집회 이전에 집회나 시위 뭐 이런 거 그런 거 거의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뭐 민노총이나 뭐 그런 데처럼 무조건 때만 쓰고 뭐 들어눕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양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얘기하시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이 집회나 이런 거 잘 해볼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2년 반 가까이 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 마음도 좀 피폐해지고 좀 화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말도 좀 거칠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뭐 거친 얘기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다고만 한다면 진짜 날밤을 세워서라도 뭐 팔도 사투리 욕 다 배워가지고라도 뭐 육시라라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욕을 퍼붓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거친 말 가지고서 이 정권을 퇴진시키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이 정치인이 막말했다 이래가지고 그 내용 진위 여부는 뭐 따지지 않고 오히려 뭐 저 사람 막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역공을 받는 그런 경우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생생히 기억하듯이 지난 그 대통령 후보 선거 때 그때 이 민노당 이정희 후보가 우리 박근혜 후보 대통령께 얼마나 참 험하게 독하게 또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래서 이정희가 이겼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정희 말 뭐 내용은 차치하고 저렇게 인간성이 안 된 사람은 정치 이전에 인간이 안 된 사람들은 정말 국정을 담당할 수 없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공화당도 우리 공화당도 이제 제2창당으로 더욱더 이 공당으로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이 열기를 모을 때는 또 우리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지만 또 공적인 부분에서 공당으로서의 또 품격은 앞으로 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공적인 자리에서 공당으로서 두 분 공동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마음들이 확인됐으니까 제가 그거 하나 같이 여러분과 외치고 다짐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역할 다 해온 우리가 보수 우파의 종갓집이다. 끊어서 하겠습니다. 제 역할 다 해온 우리가 보수 우파의 종갓집이다. 우리 공화당이 보수파의 중갓집이다.
집의 역할을 다하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